나 반피 각성 전에 아 용거를 그렇게 쓴 애가 어딨어 개미야! 용거를 그렇게 쓴 애가 어딨어? 아니 용거만 바로 점핑을 해야지 뭐. 이거 계속 빠지면 돼 안죽어 안죽어 아 좋아 계속 빠져 각성해야 된대 각성 그렇지 제하 어떠냐 인간은 나약해 제하 점프했을까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테스트 서버에 왔어요 에픽 악세리가 3가지가 나왔습니다 총 3가지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우선은 제가 매번 에픽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성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본 서버에 넘어오면은 성능은 그냥 지금 에픽 중에서 제일 세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능을 본 애들은 3류고요 그리고 뭘 봐야 되냐 메커니즘을 봐야 돼요 아이템이 주어진다든지 기동성이 좋다든지 다방면에서 쓸만한 기술이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성능은 그 다음에 보는 거야 본 서버에 넘어올 때 이렇게 해드릴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악세가 이제 블랙 호라이즌인데 대충 검은 수염 베낀 겁니다 그러면은 자 기술 볼게요 일단 패시브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아 피대면 안 돼! 자 방금 마지막 타격 안 맞았죠? 일정 확률 25% 확률로 데미지를 무효화합니다 예 그리고 어둠 속성 내성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리고 뭐 Z시나 ZX를 맞춘 방어를 한 칸에 감소시킨다는데 이게 지금 이거 왜 있어요? 하는데 그 용의 꼬리처럼 방어 한 칸 고전이 아니라 방어 한 칸에 깎는 이유가 약간 그 방어 25칸 악사리들 카운터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 방어 25칸이면은 데미지가 안 바뀌는데 방어 24칸이 되면 바뀌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패스 자 기술 보겠습니다 자 Z시 그 엑소시즘 그거랑 똑같은데 훨씬 더 데미지가 많이 세죠? 예, 보시면은 훨씬 예, 악랄한 데미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ZX 그리고 대필 상대를 자동 조준 뒤에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어둠 장판이 생긴다는데 명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니 명중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둠 장판 이건 이제 지속적인 데미지를 입고요 잠시간 기다리면은 이제 터집니다 뻥 하고 점핑 부채 세바냥 무콤도 돼요 이거. 내가 이걸 잘 맞추면은 이거 무콤 되는데 반향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스하기 공중도약 찍기 이것도 똑같이 장판 만든 기술이고요 보통은 약간 회피기로 쓰일 것 같네요 뻥 뻥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이제 각성인데 아예 반피 자 각성이는 이제 뭐가 좋냐 50% 확률로 상대가 공격이 빗나갑니다 일단 이거 서지고요 자 체력을 잘 봐주세요 좋아 이렇게 약간의 지금 공격들이 데미지가 안 박히죠 막 흡수가 되죠 어둠어둠 열매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기술 보여드릴게요 Z시 세 반향으로 늘어났고 ZX 조금 이제 지면 강사가 나왔고 대필 어머 유도가 좀 성능이 좋네요 그 다음에 필 머리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학세가 좀 특이한 점 있다면은 잠시만요 자 멍게씨 내려오세요 새로운 패시브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이퍼 무시는 아닌데 ZX 쓰시고요 자 하이퍼를 쓰면 원래 1이나 2의 고정 데미지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하이퍼 무시긴 한데 트루뎀으로 바뀐다 그 중력 콜라보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가 잘 깎인다 트루뎀으로 바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특수효과가 있는데 어둠 속성 공격에 디버프가 좀 면역이 돼요 예를 들면 고대수페나에게 다크서번트 아바돈의 심장 이런 게 좀 면역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커맨드 기술 보여드릴게요 자 커맨드는 이제 전체 광역기인데 이게 커맨드 앞뒤와 X를 쓰면은 어둠 속성 내성 감소에 전체 데미지 그리고 모든 상대를 설치 지점으로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야 마치 이제 에이스 VS 티체를 보는 듯한 예, 그 느낌이네요 저도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언제 끝나냐. 대충 총평가를 내리자면은 지금 굉장히 좋아요. 하이퍼 무시도 있고 기동성도 좋고 맞는 순간 바로 거의 이제 피가 다 깎이죠. 하이퍼든 뭐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방어에 대한 기술이 없어요. 보통 ZX를 쓰면 하이퍼 아머가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실전에 쓰기에는 아주 아니 안 좋다. 심지어 이제 각성을 하려면 반피를 깎아야 되는데 그 패시브 효과 때문에 반피를 깎다가 도중에 회피가 되면은 피도 안 깎입니다. 그래서 조금 만져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실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다 출발. 일단 제가 그 검기는 쓰는 방법인데 나머지는 모르거든요. 내볼게요. 오다 작가 싱글벙글. 일단 반피 각성 전에 아 용거를 그렇게 쓰는 애가 어딨어요 개미야. 용거를 그렇게 쓰는 애가 어딨어. 아니 용거만 바로 점핑을 해야지 뭐하는거야.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건 자 에픽의 상대법이 다 있습니다. 일단은 뭐 ZX 콤보가 된다. 아니 어제 다 해봤지만 에? 나머지 두 개는 쓸 수가 없는 정도 성능이라서 에? 아니 점핑을 쓰라고 점핑을 쓰라고. 아니 씨발 용거를 할 줄 몰라? 얘 어디 갔어? 기 바꿔놨대 마. 에 일단 가시고요. 일단 뭐 상대가 맞는다 가정하 이렇게 센 데미지가 있다. 일단 그 에픽 하나 빼고 나머지가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에 박혀 트루데 에 분해된다. 아 좋아 빠세 이렇게 이런 일단 이렇게 버텨주면서 최대한 어둠 데미지 깎아주고 트루데 넣어주고 빠세 분해된다. 이렇게 잘 없어 박수 시 이거 상대가 못해서 이겼다. 이거 상대가 못해서 이긴 거예요. 잘했으면 졌어요. 하이퍼 트루뎀 각성하고부터 맞니?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가서 가야돼? 이 빨아서 내 모터들 먹고. 아 분해! 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빨았어. 아 분해된다. 아, 근데 바드 앞이 때 그 어둠 섰어야지. 아, 이거 까비. 어, 잠깐만, 어둠 모드 안 된다. 잠깐만. 이런 반피 봐. 쳐맞아, 쳐맞아. 일부러 쳐맞아. 쳐맞아, 쳐맞아. 죽었다! 어머! 이발! 해피? 아, 안 되네. 아, 어둠 반칙이지. 나 인간형인데. 아 근데 저 패시브로 살까요? 자 이번 좀 못하는 친구로 한번 즐겨볼까요? 아 열심히 그렇게 그렇지 저거를 쓰라고 저거를 그렇게 쓰면서 좋아 이렇게 계속해서 장판기 깔아주고 서로 이제 배시해진 네, 오던가 이미지 버그 해주고 커맨드 각성해주고 와 패시브 좋다 50%라 달달한데요? 야 패시브 어둠어둠 매매 하하하 아니 이거 방어 기술이 너무 없다 진짜. 아니 이거 방어적에 대한 부재가 더 많네. 아 쟤서 지금 버티는 식으로 해야겠다. 하하하 인간은 나약해. 자 나올 때 지금 빠세 빠세! 아다다다다! 빠세! 아다다다! 그렇지. 이거는 근데 제 파이버 있죠? 용고 나올 때 치면 되네. 자, 와, 인간은 나약해. 쟤 안 쓰는 게 딱히 없죠? 미쳤니? 너 나한테 지금 맞대를 하는 거야? 너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빠세! 하하하! 장판 깔아버리요! 어디였어? 어 5만 피다라. 죽진 않네요. 자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냐. 호 좋아요. 다섯 번입니다 용권은. 두번 하하 제하하하 어둠어둠 열매 크로우즈
잠깐. 아, 씨. 방어기술 너무 없다. 이게 이제, 근데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와, 지금 너무 개꾸진 애가 아니라, 여따가 하이퍼를 달아준다? 얼마나 사귀겠어요. 심지어 패시브가 존나 안 보여가지고. 반갑고. 설레브는 못 이기잖아. 아크 힌스업도 오디티드의 검은 수염이 어케 비비냐 공투. 내 패시발 다 뺏긴다. 최하하하하하. 씨발 에피가 사라졌어. 아이 심내구 개새끼죠. 대피를 좀 써야겠다. 와, 제하하하하. 콤보 되나? 아, 콤보 안 되네. 와, 일단 떠나가. 계속 떠나가. 좋아, 제하하하하하하. 좋아, 따라가. 또! 채우지 마, 새끼야. 씨발. 얘는 힘들다. 아, 이거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이거 그러면 지금 상대로는 그건 잡겠다. 헬리오, 헬리오, 헬리오는 이기겠다. 에이, 느려 빠진 새끼. 제하하하하. 장파. 에이, 너도 아파. 자, 계속 깔아주세요. 아, 이제 활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케이, 깔아주고. 저도 이제 반피를, 에, 하던가 말던가, 하던가 말던가. 일단 분신 저기 잡히나. 아, 존나 쎄, 분신! 아하, 제하하하하. 해주고. 브로우즈! 하하, 해주고요. 좋아, 빨리, 빨리고 있어. 나 죽겠다. 아, 씨, 빨리 갔어야지. 뭐, 버 걸렸나? 아, 까비. 이건 내가 템포를 못 잡았어. 이긴 건데. 빠르게 조졌어야지. 나 그럼 이거, 진짜 이게, 이기는 방향, 이기는 방향을 해볼까요? 이거 반피대까지 안 싸우면 되잖아. 하하, 어떠냐. 심지어 자동각성도 아니라, 에? 오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빠세. 하하하하. 빠세. 좋아. 근데 내 스스로 각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합니다. 치지 마. 아, 치지 마. 안 칠 거야? 안 칠 거야? 안 칠 거야? 그럼 점프 들어가 버리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아빠 깔아! 깔면서 비벼! 비벼버려! 아, 비벼버려! 꿀렁꿀렁. 좋아. 여기서 바로 각성. 근데 나는 안 죽지? 씨발 분신 새끼 왜 이렇게. 아니 왜 나는 안 죽었나? 죽네! 내 디버프도 죽네. 아닌가? 확인이 안 되는데? 자, 봅시다. 죽는 거 일단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방어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일단 하이퍼 생긴다? 끝장 납니다, 에? 디버벨 주운 것 같아. 좋아.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좋은 케이스죠. 오늘 악세가 방어 한 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아마 디스트러션 페이크는 꼼짝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보통은 전체 광역기가 피만 깎이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그 MP도 깎아가잖아. 그게 엄청 큽니다. 아하, 제하하하하. 와, 아프제. 깎인다. 와, 깎인다. 이걸 안 깎이거든. 깎인다, 깎인다. 어, 존나 아파. 아, 어찌 마, 새끼야. 오, 깎인다. 아니, 이가 깎이나요? 아, 확인을 못했네. 너무 빨리 달았어. 진짜, 오야지. 어허, 이, 흰수염한테. 근데 저거, 어서 제하 아, 존나 아파. 씨발 존나 아파. 크로즈. 아, 존댄다. 개차 죽지 않아. 이거 계속 빠지면 돼. 안 죽어, 안 죽어. 아, 좋아. 계속 빠져. 각성해야 된대. 각성. 그렇지.
제하! 어떠냐! 인간은 나약해! 제하! 점프했을걸. 잠깐만, 마파 합시다. 마파 한 번만 더. 마파도 겐자를 해볼까? 흰섬이 바보 벙순일 수 있자, 그치? 어, 여기서 자해를? 미쳤죠, 그냥, 에? 미쳤죠, 그냥? 좀, 아무리, 안 돼! 50% 확률 보여줘! 좋았어, 살았다. 그렇지, 50% 보여줘! 야! 그러죠! 좋아, 이론상. 이론상 50%가 연속 5번만 터지면 살 수 있어. 장판이 아직 좀 약하긴 한데 근데 하이퍼가 없네 시전시에. 최수! 넌 뒤졌다 새끼야! 씨발 혼자! 아! 안된다! 50% 보여줘! 아... 아 아깝다. 여기다가 그거 넣으면 된다. 잠깐만 형들, 내가 생각한 지금 엄청난 아이디어. 일단 이 정도 성능이고요. 엄청난 고점이 높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상당히 이제 미래가 창창한 학생인데, 여따가 이제 그거는 되겠네. 자, 지금 50% 확률로 회피되잖아요. 그 회피한 만큼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는 거 입. 데미지를 주거나 흡수를 하면은 딱 검은 셈에 딱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괜히 하이퍼 하머를 넣어가지고 똑같이 이도 저도 아닌 에픽 똑같이 만들 바에 그냥 검은 수염 똑같이 컨셉 맞춰가지고 이제 데미지 주거나 흡수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블랙 호라이즌이고요. 상당히 고점이 높은 악세사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악세는 조금 주의 깊게 볼게요. 엑소 상위원이 될 것 같아요.